상상의 동물인 용 그리기입니다. 나름 복잡하고 멋있는 동물인데요. 제가 금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황금용으로 그려보겠습니다. 용의 형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나 원기둥 등의 기하도형을 이용해서 큰 뼈대를 먼저 잡아줍니다. 상상의 동물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생긴 건 거의 모든 동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심선을 먼저 잡아주고 그 중심선에 맞춰서 입이나 코 그리고 눈 이런 순서대로 형태를 잡아줍니다. 처음부터 너무 짜잘한 주름 같은 것을 바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인 큰 구조가 잘 느껴질 수 있게 스케치를 먼저 해주시고요. 어느 정도의 구조가 다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름 같은 작은 디테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채색을 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황금용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난색으로 칠해줄 거고요. 저는 색깔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황토색, 갈색, 진한 갈색, 검정색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지어서 채색을 계획했어요. 우선 황토색을 너무 두껍지 않은 농도로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다 칠해줄 거고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나면 색은 그대로 사용하고 물감의 농도만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튀어나오고 들어간 그런 입체적인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고요. 그 다음은 갈색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느낌과 재질의 느낌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. 보통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과 그림자에 의한 그런 명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오늘은 황금 재질이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에 의한 명암보다는 주변 환경을 반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명암 차이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상단부를 바라보는 쪽이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될 수 있겠죠? 여기는 코 주변에 주름이 진 부분인데 표현이 복잡하고 귀찮을 순 있지만 용의 형태 중에서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말고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볼때기 부분은 주둥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코 주변의 주름에 비해서는 좀 더 묶어서 칠해도 괜찮습니다.
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경계를 살짝 부드럽게 처리해주면 입체감 전달은 더 높아지거든요. 너무 단절된 느낌이 나는 곳들은 조금씩 풀어서 연결해주면 좋아요. 몸통의 등쪽 부분을 보면 비늘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같은 모양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묘사가 여러 번 반복되는 곳은 묘사를 하면서 점점 명도가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더 밝게 칠하기 시작하는 게 마지막에 묘사가 끝났을 때 너무 진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배 부분을 칠할 때도 재질이 금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큼지막한 하이라이트를 남겨두면 반짝거리는 재질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겠죠? 다음은 진한 갈색을 칠해줄 겁니다. 갈색으로 표현한 어두운 영역에 70% 정도? 그 정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칠해주시면 괜찮습니다. 너무 덜 채우면 조금 가벼워 보이고요. 너무 많은 영역을 칠하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. 비늘을 표현할 때는 전부 다 비슷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비늘 안쪽에 생기는 무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밝게 그려주는 게 너무 산만하지 않게 표현하기에도 도움이 되겠죠? 진한 갈색을 다 칠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포스터 검정색을 칠해줄 건데요. 검정색 같은 경우는 진한 갈색으로 잡아줬던 그 영역에서 50% 정도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칠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검정색이 표현돼서 어둠의 단계가 더 풍부해지면 금속의 무게감이나 입체감도 더 단단해지고 반짝거리는 느낌도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너무 흰색으로만 표현된 하이라이트에는 주변에 노란색을 조금씩 발라줄 건데요.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반사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이렇게 물감을 붓으로 닦아내면 반짝거리는 느낌을 더 강조할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꺾인 모서리나 꼭지점 위주로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젤리펜인데요. 작고 세밀한 밝음을 표현할 때 써주면 상당히 유용하고, 크고 선명한 밝음이 필요할 때는 젤리펜보단 포스터 컬러가 훨씬 좋습니다.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. 명도의 단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은 곳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황금용 그리기 끝났습니다. 물체가 복잡하게 생길수록 스케치나 채색의 순서를 잘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달아주세요. 끝!